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0일 밤 10시입니다. 요사이 몇달 동안 윤희숙 의원이 보이지 않아서 좀 허전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부친의 땅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논란이 있으니까 아주 결벽증이 좀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사퇴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다 하면서 그것도 나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좀 지나친 결벽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의원직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개헌 저지선이 그만큼 무너진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좀 경솔하다고 봤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정치권에서 발언을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의 엉터리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 하나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로 윤희숙 전 의원이 돌아왔습니다. 선대위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곤혹스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면서 남긴 글 또한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도 잘 지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스스로 아침잠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석달 동안 잠도 늘었고 많이 걸었고 그러면서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후보를 돕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어떤 역할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심 끝에 제가 후보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하여 제안한 것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줄여서 내기대위원회입니다. 이름이 좋은데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내기대위원회.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에게 펼쳐 보이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아고라입니다. 단 주로 미래 세대의 시각을 통해 펼쳐 보임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 미래를 향한 변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공감대를 뽑아내고 그것과 국정 설계 싱크로율을 최대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요즘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고 그가 기본적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지 그런 사소한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갖는 의미이며 그것을 애써 경제 대통령이라는 작은 거짓말로 덮으려 하는 의도가 제 눈길을 끈다는 점입니다. 어제 유시민 씨가 정확히 포인트를 짚은 것처럼 그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긴 했지만 오래전에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할 만큼 법을 우습게 알고 인간적으로 너무 덜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현저히 나아지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내지를 뿐 일관된 가치나 원칙은 도무지 없는 인물입니다. 벌써 여기서 이재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이거 참 역시 희숙 씨는 다릅니다.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는 했지만 오래전에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할 만큼 법을 우습게 알고 인간적으로 너무 덜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현저히 나아지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내지를 뿐 일관된 가치나 원칙은 도무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축적된 분노와 반목이 크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조장하여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해 온 세력이 승승장구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국 사태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국민의 염증은 제발 그 기만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지 않은 열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력했던 보수 정치도 그 괴물을 만들어낸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구시대의 일부로서 근본적 쇄신이 요구됩니다. 그 점이 이번 대선의 특징, 정권교체의 열망이 큰 동시에 부동층이 아직 넓게 존재하는 것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정권 실패의 연장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큰 반면 선거가 그 지점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유권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선이란 본질적으로 나라의 미래에 대한 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결집이 정권교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그려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분노만 해서는 안 되고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 분노와 희망이 같이 있어야 된다. 희망 없는 분노는 안 된다. 희망 있는 분노. 아주 멋진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야 새 정부가 정권 실패의 악순환을 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기대위원회는 미래세대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일자리, 연금, 부동산, 환경, 교육, 신산업 규제 등 해묵은 개혁 과제들에 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과 후보의 비전이 만나는 아고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이분의 그런 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읽고 나면 뭔가 배우는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수 정치도 쇄신해야 되는데 그 쇄신의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분노 투표로서 정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분노 다음에 뭐냐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그 원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분노와 희망이 만나야 한다. 윤희숙 의원은 이 희망을 만들겠다. 미래 세대와 대화를 하겠다. 특히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겠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가 분노를 통해서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비전으로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생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평중에서 이 말이 참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덜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현저히 나아지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런데 현저히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유한기 씨의 죽음에 저음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면은 도저히 나아질 가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